자, 여러분들의 잠겨있는 포트폴리오를 아주 시원하게 풀어 헤쳐드리겠습니다. 아, 잠금 해제 시간이고요. 한 주의 끝자락을 이분과 함께라면 다음 주까지 걱정 없겠죠? 주식 명사수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유영화 과장과는요,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해 주셨던,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을 좀 리뷰해 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가 바로 태광입니다. 6월 3일에 저희한테 소개를 해 주셨고, 아주 그냥 거뜬하게 목표가 돌파를 했어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 태광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1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제가 이제 피팅 업체 자체가, 업종 자체가 좀 턴어라운드에 초입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포인트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피팅을 대표하는 성광밴드나 태광이 1분기에 이어서 이번 2분기에도 컨센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완전하게 업황 호조를 알리는 시장의 인식을 좀 시켰는데요. 지난 10년간 저유가가 지속이 되면서 글로벌 피팅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글로벌하게 태광과 성광밴드 포함해서 4개 회사밖에 지금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은 어느 때보다 좋고, 그런데 살아남은 기업은 소수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승자 독식의 지금 업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업황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난 글로벌 수요,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 이슈 때문에 에너지 밸류체인이 지금 급격하게 재편되면서 피팅 산업이 사실상 이제 황금기를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업황으로 2분기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가 피크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피팅 업체들 22년 수주 증가와 실적 개선, 본격적인 상승세에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태광의 그 차트인데, 이게 이제 그 실적 발표 나온 날에 만들어진 봉인데, 보통은 이렇게 신고가 부근에서 대량 거래가 실린 양봉이 나오면 다음 날은 기존에는 보통 조정세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양봉이 크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하고 싶었다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른바 태조 이방원에 속하는 종목들,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신고가 부근에서 양봉을 나타내고도 다음날 계속해서 도도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비중 축소하시기보다는 이들이 지금까지는 현재 주도주, 그러니까 가는 놈이 더 가는 그런 장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수익 극대화를 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이제 급등이 나오고 나면은 뭔가 약간 두려워서 좀 팔까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고 조금 더 끌고 가는 게 낫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한번 볼 텐데요. LG화학과 LIG 넥스원이고요. 이 종목은 두 종목 모두 7월 29일에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었었고, 두 종목 모두 목표가는 아주 거뜬하게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볼까요? 일단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도 태조 이방원에 속해 있는 조선 섹터에 이제 속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 LIG 넥스원과 LG 화학도 마찬가지로 방산과 2차전지 소재의 대표 기업으로 말씀드린 종목인데, 이제 결국 이 태조 이방원의 섹터를 분리를 해보면 방산 제외하고는 모두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도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탈세계화와 신냉전의 수혜주이기 때문에 뭐 단기로는 이제 많이 올라서 어느 정도 부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시대의 흐름 안에서, 그러니까 변화의 시대에서 성장하는 종목들로 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월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었고, 또 화요일에는 이제 IR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조금 소통이 잘 됐기 때문에 좀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뭐
태조 이방원 안에서도 이제 이게 성수 단계에 진입을 하면 종목별로도 좀 차별화되는 장세 그 종목 그 수익률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 실적이나 수주 같은 거 체크하시면서 저는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그리고 LG 화학도 보유 전략을 계속 유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최근 일주일 동안 사모펀드나 연기금들이 매수했던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좀 일정 특징을 보이는 네. 공통점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그 사모펀드 연기금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매수한 쪽이 신재생과 2차전지 쪽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에서 이제 통과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이 어느 때부터 높아지면서 2차전지, 신재생, 전력기기 쪽으로 사모펀드 연기금이 집중해서 수급을 투입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쪽이 또 더 긍정적인 이유 하나는 지금 국내 증시의 양대 축은 반도체와 2차 전지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사실은 이 두 섹터가 좀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렸을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칩4 동맹이 이제 국내 대형 반도체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들에게 상당한 주가 조정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내가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을 해보면 8월 말까지는 어쨌든 이 노이즈 때문에 센티가 이 반도체 섹터에 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 쪽으로 섹터가 이제 그 수급이 막혀 있다면 결국에는 이 시가총액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쪽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중은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수급이 어디로 갈지를 파악해야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2차 전지가 좀 수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섹터가 막혀있는 반사수혜 말고도 좀 정책적인 이슈도 또 사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IRA 법안에서 좀 뜯어보면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2차 전지 또 혹은 이제 소재를 사용한 전기차는 미국에서는 굴러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약간 이런 법안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과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이제 2차 전지 산업에게는 국내 K 배터리에게는 이제 호재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제 생각 과 같이 아마 기관 투자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해서 반도체 쪽에서 매도를 한 자금이 2차 전지나 신재생 쪽 배팅하게 되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이제 반도체가 좀 너무 힘겨운 시간을 겪고 있다 네. 보니까 과연 그 돈들이 어디로 갈까를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셨을 텐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 전지, 신재생 이쪽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 공개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명신산업 매출 업 비용 다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제목이에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명신산업에 대해서 가볍지만 강하게라는 키워드를 설정해 주셨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기업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2009년부터 국내 최초로 차량 경량화 공법인 핫스탬핑 공법이라고 한 기술을 가지고 차체 부품을 이제 현대그룹 쪽으로 납품을 하기 시작한 기업인데요. 핫스탬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철강 소재를 900도 정도 고온으로 가열을 한 상태에서 도장을 찍듯이 프레스 성형을 한 후에 급냉을 시키면 아주 이제 가볍고 강한 강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기술을 이용을 하면 기존 강판 두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강도는 두세 배로 높아지고 무게는 15%에서 25%까지 감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세인 전기차의 주행거리 향상에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차량 경량화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회사는 이제 2017년도부터 테슬라향으로 납품을 이제 시작한 이후에 올해 1분기 실적 뜯어보면은 전사 매출 중에 테슬라 물량이 70%까지 이미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의 주가를 보면은 사실 다른 곳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7월 4일에 저점을 찍고 지적 굉장히 가파르게 좀 반등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가파른 반등을 보였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저는 어쨌든 그 최근 주가 상승의 이면에는 기관 수급이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이제 끌어올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라고 하잖아요. 주가
갑자기 이제 오르면서 기관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 분명히 뭔가 기관에서 냄새를 맡았구나라고 이제 네. 보통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히스토리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상장 이후에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6만 원까지 상승했던 주가가 18,000 원까지 지금 빠져 있어요. 근데 이유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실적이 왜 부진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주요 고객사인 이제 테슬라가 워낙 이제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다 보니까 이 회사도 거기에 맞춰서 증설 사이클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 증가가 실적 부분에서 이제 좀 안 좋게 작용하는 원인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동사의 비용 증가를 일으켰던 요인이 중요하게 이제 상해 락다운이 있었고 거기다 이제 프레스 소재가 상당히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 부담도 상당히 이제 높아지는 원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물류비가 이제 하락하고 네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공격적 증설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회사의 이제 비용 증가는 이제는 피크아웃이다. 인플레이션도 피크아웃이고 비용 증가도 피크아웃이 되는 타이밍에 저는 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은 늘어나고 비용은 줄어들고가 타이틀이었기 때문에 그럼 매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태일까요? 네네. 그 제 비용도 지금 감소할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매출도 이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올 하반기부터 미국 공장 가동이 좀 본격화되거든요. 그러면서 매출 증가 기대되고 있고 미국 생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지금 통과가 됐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정책의 수혜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그 테슬라 이외에 고객사인 현대기아차도 EGMP 플랫폼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고객사의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실적이 한 매출 1조 4천억 원 정도 거기다가 영업이익이 한 1230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내년 실적 체력이라면 현재 수준은 좀 저평가 국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반등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평가 국면 같다. 왜냐하면 성장이 기대되고 비용은 줄어들 것 같으니까.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트레이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 7월 이후에 상장을 해서 주가 조정을 지금 크게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기관들이 노리고 있는 수급이 빈집인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오버행 우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버행 우려도 작년에 한 22%에서 지금 현재 8%까지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주가 레벨은 여전히 좀 최근에 급등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바닥권이라고 보고 분할 매수 쪽으로 접근해보시는 전략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신산업에 대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 한 자세하게 말씀을 목표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 2만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2만원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다음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한화솔루션, 에너지 자립.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라는 키워드인데요. 자, 첫 번째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내용은 왜 태양광인가? 네. 뭐 풀력도 있고 뭐 다양한 건 많을 텐데 왜 태양광인가? 어떤 내용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원이 지금 뭐 핫하잖아요. 원전도 네. 있고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는데 왜 태양광을 선택했느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어쨌든 러시아 사태 이후에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과 전력의 안정화가 좀 절실해졌죠.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것을 넘어서서 절실해졌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그 유럽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이 에너지는 이제 무기화 되어가고 있는 이슈에서 제가 볼 때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위기가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에너지 전환의 절대적 당위성은 탈탄소 에서 에너지 자립도 향상까지 좀 더해지는 상황으로 저는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비화석 연료 중에서 상대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뭔가를 설치를 해서 발전까지 에너지원에 대한 그러니까 발전까지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저는 더 중요해진다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상대적 우위가 전 태양광에 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원전도 있을 것이고 풍력도 있을 것이고 네네네. 태양광도 있을 것이고 뭐 수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는데 네네. 그중에서 태양광이 그래도 가장 우위에 있다고 평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태양광은
현재로서는 원전, 석탄, 풍력에너지 대비해서 에너지 자립도 개선은 물론이고 설치 기간, 그다음에 이제 발전 비용의 측면에서도 저는 현재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설치 기간만 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비교해 보실 수 있게 단편적으로 비교를 해드리면, 지금 신규 원자로 완공이 통산은 한 7년 정도 걸린다고 이론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최근에 10년간 63개의 원자로 평균 건설 기간이 10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길죠. 우리가 지금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풍력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개발 시작해서 파이낸싱 완료 후에 발전소 건설까지 보면은 한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정도 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뭐 다 합치면은 5년이에요. 풍력보다 네. 더 길죠. 하지만 정부의 승인과 자금 조달이 완료된 경우에는 부품 조달 시작해서 1년 만에 발전소 완공해서 전력을 바로 생산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나 풍력보다는 설치 기간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저는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인 기간만 빼면 그쵸. 태양광이 제일 빠르다.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에너지원이라는 건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고려한다면 태양광은 앞서 말씀드린 좀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 회사가 이제 너무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네. 3일 동안 NDR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NDR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물어본 거는 ASP 상승이 계속 될 수 있냐,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이익이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냐였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요건들 이외에도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수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미국의 IRA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장 잠재력은 더 커졌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 내에 설비를 확보해 놓은 이미 하나 솔루션에게 저는 이제 수혜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도 미국 내 모듈 증설과 내년에 또 REC 실리콘을 통해서 뭐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전체인을 확보할 예정인 만큼 이번 법안 통과의 그 가장 큰 수혜주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그러면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듈셀 판가가 계속 인상될 수 있을 것이냐. 네네. 이 부분이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다고 했잖아요. 예. 어떤 답변을 들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부분이 이제 2분기 실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제일 궁금했던 요소들일 텐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화석연료 강세를 전통에너지원들의 LCOE라고 해서 균등화 발전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 비용이 상향될 수 있는 명분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균등화 발전 비용의 상승이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작년 8월 이후에 미국 쪽의 모듈의 실제 출하 가격이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와 무관하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타이밍은 석탄과 천연가스 급등으로 1차 에너지 대란이 발생한 시기와 좀 정확하게 일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전통 에너지원의 강세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의 인상을 허용해준다. 이렇게 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로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 유가와는 다르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락 전환은 지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태양광 업체들은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 정도의 판가 협상력은 유지가 될 것이고 앞으로 더 좋아지게 될지 않을까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과 가격 전략을 좀 정리해 보면 네, 저는 일단 가격 전략은 1차로 하나솔루션은 5만 4천 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만 1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종목이었죠. 바로 하나솔루션 그리고 명신산업 두 가지 종목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유영화 과장과 함께 잔금 해제 시간 이끌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